안녕하세요. 크루스 디자인입니다. 크루스 디자인이 디자인의 방향 설정과 디자인의 컨셉, 그리고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고객사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타겟팅된 소비자에게 어떻게 어필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율이라는 회사의 이 쇼핑몰이죠. 여기에서 해당 상품군을 보면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스타일링을 그대로 레퍼런스를 가지고 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을 때에 크루스 디자인은 해당하는 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크루스 디자인이 제안되는 사이트들은 해당하는 경쟁사 사이트와 동일한 조건에서 또는 그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조건에서 제작을 하게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디자인의 방향은 천차만별입니다. 화장품 사이트도 디자인의 느낌이 굉장히 쉽게 그리고 모던한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복잡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스 디자인이 건축사 홈페이지를 진행할 때에도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엔 홈페이지가 당연히 반응의 웹사이트입니다만 보시면 굉장히 묵직한 느낌들의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구성의 느낌인데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함께 고민하고 디자인을 해나갔던 방식입니다. 자, 이와 반면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에어리플러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엔 많이 더하지 않고 빼는 디자인이죠. 해서 컨텐츠 베이스도 이와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들은 업로드 중에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다양한 구성의 느낌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밑에서 클릭할 수 있겠고요. 단아한 디자인의 느낌이 필요할 때는 그 디자인 컨셉에 맞게 디자인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화장품 회사에서 자, 이 화장 미용기기죠. 미용기기의 이 제품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에도 쇼핑몰과 함께 같이 연계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은 추후에 달게 된 것이고요. 이런 추가적인 제작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크루스 디자인의 기술력,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크루스 디자인은 탁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드래그 기능이 가능하죠. 제품을 실제 리얼하게 볼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제안 드리고 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이트 또한 반응의 웹사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여성 소비자 같은 경우엔 이렇게 예, 모바일에서 보실 확률이 높겠죠. 네. 이 사이트 또한 다국어까지 제작이 추후에 완료가 된 상태인 것이고요. 그리고 자, 화면에 보이는 무궁화라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1947년도에 창업한 회사지요. 네. 그래서 현재 70년이 됐는데 아마 여러분이 아는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곳일 겁니다. 이 회사가 원하는 요건에 디자인 베이스도 크로스 디자인은 잡아 나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무궁화. 네. 이렇게 디자인의 베이스를 이렇게 다 크로스 디자인에 맞춰서 나가고 있다. 보시면. 네, 여기도 상품군도. 자, 크루스 디자인은 이렇게 사이트를 직접, 저희가 제안하고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안 드리는 부분은 현재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네이버 스토어 펌이라든지 오픈마켓으로 운영할 때, 그럼 사이트를 어떻게, 좀더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갈까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이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제가 배너 광고를 클릭해서 접속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지금 쉐보렛의 이벤트 페이지로 접근을 한 것이고요.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런 경품도 있으니 많이 구매하시길 바라겠고, 시승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넣어서 이벤트에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 거고요.
이 사이트는 사실 이런 이벤트 페이지 성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물티슈 사이트와 일회용 수세미 시장에 대한 네이버 스토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벤트 페이지를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쉐보레처럼 이런 형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설문 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메뉴 부분에서도 설문 이벤트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여지를 두고 갔을 때 사이트를 처음에는 단일 사이트로 랜딩형으로 하나의 이벤트 페이지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이 사이트를 만들고 나중에 정식 사이트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와 함께 계속 그 도메인을 연결해서 계속 거기에서 확장형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이트에서도 쇼핑몰까지도 겸해서 오픈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 크로스텐이 가능하고요. 다국어 부분으로 연결해서 갈 때에도 나중에 추가적인 요건에서 개발 요소들을 붙여서 갈 수가 있다. 이게 크로스 디자인의 기술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가치는 고객사가 원하는 가치를 최대한 잡아내고, 그 다음에 고객이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작해 나가는 것이 바로 크로스 디자인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몇안 되는 동물 안과 전문의이고요. 아시아에서도 라이센스를 처음 취득한 분인데, 보시면 백내장 갈린 강아지의 눈동자가 밝아졌음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되어 있죠. 성격도 소심해지고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었는데 활발해지고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디자인 베이스를 저희가 잡아드린 거죠.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이트에 중후한 느낌을 더하고요. 원장님이 이렇게 여러 논문을 발표한 것들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내고요. 정말로 실제 강아지의 눈의 레퍼런스를 이렇게 담아서 정말로 정말 흐릿했던 눈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실사례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마다 성격이 다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크로스 디자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MBC 두니아 일요일 밤에 아 일요일 밤 일밤이죠. 일밤에 지금 두니아 사이트 저희가 설문 사이트를 이번에 성공리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일일 방문자 200만 명까지도 저희가 다잘 수용을 했고요. 덱스트 스튜디오, 신과 함께 만든 회사죠. 자, 챔피언 브랜딩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톤, 우리나라 모든 영화의 메이저 영화는 다 여기서 사운드 에디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스티안에서 화상 전문 병원이죠. 우리나라 유일한 병원입니다. 자, 이 많은 고객의 레벨에 맞춘, 눈에 맞춘 사이트를 제작을 크로스 디자인은 담대히 그리고 같이 성공하는 프로젝트로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크로스 디자인에 의뢰하신다면 정말 확실히 믿음이 가는 그런 파트너사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